꼭 이 세계서만큼은 하이퍼레어 너무 간절합니다. 혁진아! 하이퍼레어가 나왔어! 근데 만원밖에 안 해요? 아, HR 떴는데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 아침부터 여행 가는 느낌이네요. 예. 이게 맞나 싶습니다. 예? 아니 포켓몬 카드 하나 얻겠다고 충주까지 가는 거 맞아요? 특일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포켓몬 카드의 성질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충주에 와버렸어요. 아니 이게 맞나 싶기는 한데 뭐 어쨌든 도착했으니까 이 충주에 또 뽑기 장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그분 바로 만나러 가봅시다. 자, 의문의 카드 뽑기 장인 바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전화 한 번 뭐야? 야, 이 전화를 받냐? 오라 그랬으면 내가 진짜 바빠 죽겠는데. 아, 지금 제가 찾아왔습니다. 저 멀리서 왔어요. 나 깐다고 바빠. 아, 그니까요. 지금 인기 대스타예요, 지금. 전화와, 나 진짜. 여기 지금 포켓몬 성지라고 난리 났어. 충주 여러분들, 포켓몬 성지입니다. 예, 저한테 가지고 와서 제가 대신 까드릴게요. 아, 왔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3시간 달려가지고 왔는데, 이게 맞나 싶긴 해요. 여기 맞아. 여기가 충주의 성지라고. 여기가 그 형님 그 16만원 나왔던 그 카드 맞, 거기 그 명당 맞아요? 숙제 나왔지, 그냥. 와. 하이퍼레어가 가지고 싶나? 나만 따라오게! 안녕하세요! 포켓몬 카드 혹시 있나요, 재고? 네. 아, 예. 어, 왔어! 있다, 있다, 있다. 어, 있다, 있다. 다메진이야.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오! VMAX 라이징. 나 이건 한 번도 사본 적 없어. 이거 꽤 예전에 나온 것 같은데? 아, 근데 나 심지어 이것도 사본 적 없는 거야. 전설의 고동. 내가 뽑으면 다 나온다. 여기 또 섬지잖아. 여기서 뽑으면 무조건 나와요. 야, 근데 이거 많이 없어가지고 다 살 순 없고 다른 분도 또 사셔야 되잖아.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여기 다른 데 마트 한번 갔는데 싹 다 털렸더라고. 욕심내지 마라. 다른 친구도 사야 된다. 뽑기 장인님께서. 난 솔직히 말할게. 이 장만 사도 돼, 나는. 이 장만 사도 나 하이퍼레어야. 아, 진짜? 근데 이건 좀 에바니까. 다섯 장 사, 그냥. 아, 오케이. 아, 다섯 팩 골라주세요. 자, 그럼 내가 하사를 읽겠다. 자. 공성을 다 해야지. 아, 이건 뭔가요? 이거? 이거 하이퍼레어? 이거 하이퍼레어 아니야. 아, 이건 하이퍼레어 아닙니까? 트리플레어. 트리플레어. 자, 이거 꽝이다. 아, 잠깐만. 야, 마지막에 하이퍼레어 하나 줄까? 잠깐만, 저 전설의 고동 말고 그냥 이걸로만 다 줘. 조심해! 들고 있네, 이게. 야, 니한테 있고 없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넌 하이퍼레어가만 있으잖아. 자, 하이퍼레어의 신이시. 하이퍼레어. 오, 하이퍼레어. 뽑도록 하여라. 야, 온 김에 나도 몇 개 좀 살게. 아니, 근데 이거 저한테 하이퍼레어 주셨다면서요. 또? 아, 나는 하이퍼레어 관심이 없어. 나 뽑으면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한 슈퍼레어 것만. 아, 슈퍼레어. 아, 저한테 그럼 슈퍼레어는 안 주신 건가요? 슈퍼레어? 그거 있어. 아닙니다. 제가 감히. 하이퍼레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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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오는 거 이거 성지야 성지. 아, 포켓몬 성지? 아싸. 어 여기 뭐야? 여기 또 뭐 있어요? 여기는 성지는 아닌데 네. 성지가 아닌 곳에서도 이 다이아손은 뽑을 수 있다. 오. 또 내가 한 테 골라주도록 할게. 그러니까 여기 그 한 다섯 개는 좀 약간 부족하긴 했어. 제가 네. 왔는데 저도 좀 많이 좀 건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그냥 시원하게 한 박스 사줄게. 딱 두 팩이야. 와 아까 안 그래도 아까 이거 갖고 싶었는데. 아. 나랑 오면 있다 그랬지. 일단 한 개는 내가 할 거고 한 개를 널 줘야 되는데. 처음 뽑으신 건가 이것도? 나 이거 처음 사는 거야. 너한테 난 지금 고민하고 여기 하이퍼레어가 있는데 내가 하이퍼레어를 할까 너를 줄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 아니 저 동생이 멀리서 왔는데 기 좀 느낄게. 아 어 지금 어 왔어 왔어 지금. 아니 이건데 아 이거야? 내가 좀 갖고 싶네 이거 좀. 그래도 뭐 멀리서 왔으니까 나의 다이아 맛 한번 봐라. 어, 하루하게 놀아. 자, 고맙습니다. 아... 와...
여기가 그 16만원짜리 하이퍼레어가 나온 성지가 맞습니까? 이게 또 손도 중요하지만 터가 좋아야 된다 씨 여러분. 이게 그 성지 터야. 여기서 까면 다 잘나와. 손기랑 터기를 다 받아야 돼. 일단 손기는 받아 내가 넣어놨거든? 터기 받아라 야. 야. 야 근데 일단 내가 너랑 똑같이 샀잖아 이거. 네. 이거 내가 따로 까볼게. 여기서 안 까시고요? 아니 너한테 내가 좋은 거 다 넣어놨어. 나 뭐부터 깔래?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브이맥스 라이즈 한 팩이랑 박스가 없더라고요. 다섯 팩. 일단은 그 16만원짜리가 그 문방구에서 나온 거잖아요. 난 낮장으로 사도 나오는 사람이라. 오케이 바로 깝시다. 뭐 까는 거 도와줘? 내 손길로 한번 줘? 들어가라. 하이퍼레어 하이퍼레어 진짜 첫 하이퍼레어 바라는 건 좀 욕심이긴 한데 여기까지만 내가 깔 수 있겠다. 나왔어? 드레런치? 그런 거 그냥 가도 돼. 잉어킹? 터프스 뭐? 벌써 끝장이야? 뒤에 없나? 다섯 장을 산 이유가 뭐겠어 휴지 하이라이트. 역시 육두각까지 생각하는 빌드업이야. 그러면 이제 시작만 내가 발라줬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까면 돼. 그러면 재물 바쳤으니까 바로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쭉 까! 보니까 이 브이맥스 라이징에서 그 소드쉴드 스타팅 포켓몬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네? 아 이게 이름이 뭐더라? 모주기. 네? 모주기 신비한 파트.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여기. 아니 우리 송찬이 신비한 파트에 빠져가지고 모주기. 그거 있잖아. 포켓몬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해서 좋은 거 뽑는 거 아니야? 그렇지. 솔직히 뭐 포켓몬 많이 안다고 해서 확률이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야. 아니야. 손이 좋아야 돼 손이. 맞지. 그래. 까봐. 자, 마이맨. 캐릭터 삥 대화든 트윈 에너지. 윈디. 좋았어. 지금 내 계획대로 되고 있네. 하이라이트라고 내가 말했지. 오케이. 아 여기서 한번 변주를 준 거야 여기서. 전설. 전설. 레전더리. 강화. 참 이거 나도 한 번도 안 까봤어. 궁금하네. 시작부터 하이퍼레어 나와가지고 분량 안 나오면 어떡하죠? 몰라. 난 자주 그렇게 그런 적이 많았었거든. 아, 진짜. 메탕. 똥. 똘중이. 페라뱅. 누가루원. 쪼콩. 뭐야 이거? 오, 뭐야? 시작됐다. 아니 뭐 아직 시작이니까 아직 뭐 아, 그래, 그래, 그래. 시간 많아. 깔 거 많아. 깔 거 많아. 이제 날 깐다 뭐 그런 거 아니지? 아니 뭐 하는 거? 열리나요 제가? 오, 그래? 드래곤이가 멋있다. 뭐냐 이거? 하이라이트가 있다. 그렇지. 아니 그냥 VMAX 가잖아. 그래요. 지금 너무 안 나왔네. 아 고맙습니다. 그래. 잘 먹고 가겠습니다. 하나는 가져도 돼. 알아. 내가 너무 장난이 심했다. 아 마지막에 또 이게 유튜브까지 생각하시는 또 뽑기 브이맥스 하나 나오네. 부신님의 이 큰 그림. 자 다카비. 바로비. 바로토. 이게 도대체 뭔가요? 혹시 너 뭐 이게 섞였냐? 아 솔직히 말할게. 오늘 기를 팩에 다 쏟긴 했어 사실. 아 이 박스에 기를 쏟긴 쏟았는데 팩에 진짜 많이 쏟았어. 여기 이 박스에 담겨 있다 이거. 박스에 내가 박스에 솔직히 말할게. 아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낮게 해서 얘가 하이퍼 맛을 봐버리면 또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또 코기 타 그 문방구 지금 초파된다고요. 인정받고 또 인정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팩에서 나와줘야 이 그림이 이쁘게 나와. 인정? 쌉? 인정. 이거는 재물이죠 형님? 그렇지 그렇지. 오늘 기념으로 충족은 기념. 그리고 내가 까주면 기 충분히 들어가. 난 참고로 이게 뭐더라 이거? 갸라도스. 갸라도스 VMAX가 약간 좀 기운이 왔거든. 오 갸라도스 VMAX. 여기도 갸라도스가 나와요 여기? 나오지. 오늘 진짜 제일 목표는 에이스번. 아 에이스번도 나오지. 특일 혹시? 특일은 모르겠는데 하이퍼레어? 하이퍼레어는 내가 기운을 지금 충분히 주고 있어. 좋다. 기운이 근데 약해질 수 있거든. 빨리 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약해지긴 해. 지금 집중 좀 할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나오긴 하거든요. 알았어. 자, 충격! 사랑해요, 충격! 장수르곤 이것도 이쁘게 생겼다. 휴지야. 이게 다 엄청 많다고. 충주가 약간 레어의 성지인가요, 혹시? 아니지. 하이퍼레어의 성지. 아. 쭉쭉 까서. 딱딱 봐야 돼. 이거 한약 가면 유튜브 1시간 20분 찍었거니? 내가 쭉쭉 까서 옆에 딱딱 쌓아줄게. 오케이. 너 까고 한 번에 딱 까서 탁탁탁 쉽게 봐야 돼. 오케이. 기운을 담아서 오픈만 해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아니 또 아니 따가워! 너무 강력한데 이거? 뭐가 오셨나요? 지금 나 손 댔는데 뭐 염력 같은 게 느껴졌어. 아 진짜? 이거는 잠깐만 기다려. 내가 이거 너한테 5,000원 주고 사도 되겠니? 이거 앞에서 재물 많이 바쳤는데 한번. 알았어. 아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돈 주고 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거 사이에 끼워놓을게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뭐 이거 뭐야? 잠깐! 왔다. 아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아키리 누구니?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이거는 짜치야. 개타비 대여르 길가루도! 헬로!
뽀디가 선생님 잠깐만 뽀디 얘 나도 많이 나왔어. 저는 사실상 똥손이기 때문에 예, 선생님만 사실상 보고, 내가 까는 거지. 나도 생각하고 여기가 그래. 메인이야 사실 이걸 편하게 까 그냥 썰을 까리 열을 까리 선생님 야라더스 나오네요 선생님. 그렇지 그렇지 야라더스 나온다 그렇지 너 다 맞춘다니까 야라더스 나온다 그렇지 내가 좋아 좋아 흠 이어가자 노은유 꿈 가서 석발레 길가루도 나한테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마지막 팩은 또 제가 그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뭐가 번쩍인 것 같아요. 오나? 큰 거 오나? 아 여기 더 큰 거 있는데 일레전 깨또피 드라곤 고릴타 더블 레어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아 빨리 넘겨. 자 이거 쭉쭉 확인해보면 되겠다. 아 여기서 근데 나올 건데 뭐 최고 이거 남겨놔서 뭐하냐. 어 근데 뭔가 번쩍번쩍 나오고 있는데. 아 눈부셔 씨. 야야 쳐다보지 못해서 메인 이벤트 갑니다. 빠르게 갈게요. 맛있다. 나도 긴장됐어. 나도 이만 다이아 손이지만 이럴 때 긴장이 돼요. 하니까 좀 다 나온다. 쭉쭉 넘겨 그냥 똥밀어. 아 이런 짜발이 내가 기죽고 있을게. 우와 하 일레든 아 이거 뭔가 빛나는데. 아 걔 넘겨도 돼. 나 넣어놨어. 분명히 넣어놨어. 또가 뭐 오! 뭐야! 이 튀길 아니야? 인텔리언 VMAX 잠깐만! 튀길이다! 튀길 맞아요? 튀길이지! 아 자, 일단 좋아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거 하나 나와서 VMAX 지금 시작이야 규지야. 까보자! 레전드 땅카빙 쭉쭉쭉쭉쭉 오오오 땅카빙? 아, 그럼 홀로그램은 그냥 넘겨. 그래 그래 지금 레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터키 쪽에 내가 헬퍼레어 넣어놨다니까. 고사노 어. 메롱콩 위를 주지. 오. 아. 아. 얼마나 큰 거를 주려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해지냐. 야 꼬지쳐 빠르게. 아 이거 뭐야 왜 계속 한다고 하는 거야. 뭐냐 뭐야 어. 제발 어. 거의 다 끝나갔는데. 어 잠깐만 제발 잠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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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왜 나왔지. 거북선 거북선 드르런치 터프 스타디움 고릴다 할퍼레어! 아니 당연한 거야. 와! 뭐 레전드 잠깐만! 싫어요! 그냥 나는 두 팩 있으면 한 팩. 와! 야 나 이게 진짜 뜰 줄 몰랐네? 이게 다이아이야. 와! 역시! 포켓몬 카드에서 종주! 종주! 메고 있었다고? 에이스번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아 기가 조금 약했네. 다음에 좀 더 세게 넣어줄게. 혹시 넣으면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피곤한데? 너 아. 에이스번! 아. 나이스! 에이스번! VMAX 이제 아까 말했지 내가 까는 거에서 내가 넣어놨다고. 와 이 때깔 봐. 역시 하이퍼레어는 나도 뭐 물론 자주 보지만 볼 때마다 아름답네. 아니 설마 뽑힐 줄 몰랐거든요? 이게 한 박스에서 나온 게 말이 안 돼. 근데 미안해 휴지야. 내가 산 거에는 에이스건 하이퍼레어가 있다. 미안해 너 줄 순 없어. 그 세이드는 안 돼. 야 이제 무슨 씨야. 그냥 나머지 한 팩. 그럼 아니 뭐 그냥 뭐 가벼운 마음에 오늘 뭐 목표는 이렇기 때문에. 까봐. 마지막에 또 진짜 큰 선물까지? 어림없는 소리.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야? 가격표! 우리 혁진이 떠가지고 대망했거든요? 혁진이가 얼만데? 만원짜리요 만짜리! 나는 3만원 이하는 그냥 놀라지도 않아. 일단 밑에 에이스번부터 하자. 우와! 어, 이것만 기본 12,000원이네. 아 이게 특이인가 보다. VMAX 카드 뭐야 근데 비싸네. 스타팅이랑 비싼가 봐. 그래 이것만 해도 12,000원인데 뭐. 잠깐만 이거 어 이거 인텔리레온 2,000원대 거래. 만원! 어 고릴타 VMAX 하이퍼레어 29,500원. 와. 네 선생님 3만원이면 취급 나신다. 넌 임마 어? 하이퍼레어 뽑았다는 게 중요하지 뭐 3만원 5만원 그게 중요한 거야? 네 하이퍼레어 이거 아니 넌 그냥... 정성이 부족해. 그게 이 포켓몬 카드를 물질적으로만 보고 있다고. 어? 이게 도대체 이거는 포켓몬에 대한 사랑 카드에 대한 열정이 중요한 거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디 가져 있는데? 야, 깨버려!